있고. 그치. 어, 이쁘다. 밤이 되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마늘꽃이에요. 마늘꽃. 마늘꽃 진짜 예쁘죠? 마늘꽃 선물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소노벨 리조트예요. 주황산에 밑에 보면 가든이에요. 저기에서 분위기 좋아요. 식사도 즐기고 저기는 또 과수원인데 저기도 가든인가 보다. 좋다. 주차할 곳이 진짜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쁘죠? 채서연만큼 이쁘다. 주황산 용추협곡까지 폭포까지 다녀왔어요. 아이고 다리야. 그렇지만 운동도 할 겸 좋은 공기도 마실 겸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야호. 이제 소고기 좀 구워 먹고 이따가 또 배워요. 사랑합니다. 진짜 이쁘다. 마늘꽃 정말 이쁘다. 이거는 밭에서 제가 뜯어온 야채인데 고추는 매울 건데. 와. 오늘은 소고기 파티를 합니다. 내 목숨 사줄게. 야, 된장국 좋다. 이거는 우리 언니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소고기 맛있죠? 좋다. 야외에서 먹는 맛이 소고기. 와, 이거 밭에서 뜯어왔는데 좋다. 싱싱하다 아직까지. 소고기 한 점을 먹어볼까요?
짜잔. 이제 맥주 한 잔. 아, 이 맛이야. 아, 또 안주로 맥주 한 잔 했으니까 안주로. 아, 진짜 너무 좋다. 와, 이쁘다. 아, 저기 주차장까지 다 밝혀놨네. 훤하게. 지금 들어온 사람들도 있네. 아, 산책 나왔어요. 근데 이거 우리 밭에 있는 꽃하고 똑같다. 어? 이게 물을 많이 먹는구나. 와, 이게 이따만큼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어머, 이거 난초꽃. 여기가 연못이에요. 아야. 이쁘다. 야옹이 도망 안 가? 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아자, 숲속으로 펄짝. 아, 숲속에 뭐 있었나 보다. 어머나, 뭐 잡았어. 숲속에 뭐 있는 거 잡아서 도망가. 어머나, 세상에. 입에 뭐 물고 가는 거야, 쟤. 대단하지. 어, 여기는 뭔데? 포장마차 아니야? 맞지? 포장마차지. 세지 않을까? 어? 문 가든? 조용하게 자는데. 내가 술을 먹을 줄 알면 진짜 좋겠다. 여기 온천 있네. 온천. 여기 10시까지 이용이야. 아까워. 어, 내 그림자. 크다.
껍질째 먹는 한 크림 사과. 자동. 껍질째 먹어도 된대요. 자판기. 정신 사과 자판기. 이제 차라고, 이거. 전광판도 다 꺼지네. 다 꺼진다, 이제. 잘 자. 아우, 예쁘다. 정말 예쁘다. 해가 뜨기 전 광경이에요. 너무 예뻐요. 된장국. 부지런해. 상추 뭐지? 이거는 제가 먹는 방식이에요. 사과. 이거 퍼지겠다. 빨리 먹어야겠다. 컵라면 이런 거나 넣으니까 먹게 되네.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아, 진짜.
문화관광해설사였지. 조문국 박물관. 자, 여기가 조문국 박물관 사적지 안내도. 고분 전시관도 있고요. 와,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네. 어머니야, 깜짝이야. 와, 여기 너무 괜찮다. 조문국 고분 전시관. 아, 여기에서 고분들이 많이 나왔나 보다. 대단하죠. 여기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조문국 고분 전시관 대리리 2호 분. 무서워라. 어떻게 보니까 이거 고분을 와 고분 하나를 이 대리리 2호분 이게 지금 발굴한 건데 엄청 크다. 1부각, A1주각, 여기 B1부각, B1주각, 여기 보면요. 보이시나요? 저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사용하시던 고분들이죠. 우와. 한번 가보시겠다. 가보자, 가보자.
여기서 보면 되네. 엄마. 엄마. 여기 다 보인다. 어머. 고분을 안에 보면 이렇게 배가 있다는 거잖아. 경상북도 의성군 금천면. 경상북도 의성군. 시기를 거꾸로 돌려 수소기를 거슬러 올라가며 멍성했던 옛 운명이 납니다. 와, 저 공 하나에, 하나하나에 대리리 이호분 그 비밀의 문을 열다. 금성산 고분군. 엄마. 아, 저기. 고분 둥각이 다섯 개 발견. 야. 저렇게 해서 채취를 했구나. 이거 진짜 과정이 보통 아닐 거야. 여기가 19호 고분. 고분이 그러면 20호 고분, 25호 고분 저 안쪽에 쭉쭉 있다는 거잖아. 아까 저기서 의자 저기서 앉아서 사진 찍던데. 상당히 많다 여기. 아, 보자. 37호. 야, 37개의 고분이 있구나. 37호 고분. 경덕 왕릉 고분 카운터. 소나무도 좋고 하늘도 좋고. 그래서 고분 다녀갑니다. 해가 없어서 참 좋다. 영화 촬영지 리틀 포레스트 군위에 왔습니다. 군위. 리틀 포레스트 영화 촬영지 저기다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야?
아, 하루살이 막 달라들어. 미치겠네. 야, 하루살이 때문에 미치겠다. 아, 진짜 하루살이가 너무 심하게 달라졌다. 이봐. 우리의 특별한 사계절이 시작되는 곳. 와, 심하다. 진짜 견딜 수가 없다, 이거, 뭐. 있잖아, 얘. 하루살이가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마, 진짜! 빨리 찍고 나가야 되겠다. 뭐, 하루살이가 끝까지 따라온다. 우와. 끝. 아, 이거 무슨 꽃이지? 와, 색깔이 너무 예쁘다. 코스모스다. 아. 벌 두 마리가 와가 있어. 야, 코스모스, 아이, 겹꽃이다. 겹꽃. 정말 이쁘네. 아, 리틀 포레스터 촬영지 보려고 하다가. 내가 나야. 예일 필요도 없고 예일 필요도 없잖아. 그냥 나야. 안녕. 와. 됐다. 쇼시인가 보다. 메밀꽃.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안에 뭐 과자 봉지 빠뜨려 놨네.
공부하던 곳이네. 신발을 벗고 한번 들어가 봐. 근데 불 튀는 곳이 없나 보다. 어? 캄캄해. 한번 보세요. 으아, 뒤뜨락. 진짜 옛날 집 생각난다. 여기는 이게 거실이다, 거실. 자, 한자 적어 놓고 가야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서연. 최서연. 선물. 사랑이고 싶어요. 대박. 짜잔. 신발을 신어야 되겠네. 저 자전거 누구도 타봐도 되나? 어? 이렇게 돌아왔다. 저 자전거. 어? 비닐 방아다. 이리는? 우리는 우리 내가 어릴 때 했었어. 그래서 이러다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우리 오님이 그 언니 집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분노 여기서 촬영을 했다는 거지. 밤나무 죽고. 아궁이. 아궁이 불 때린 거. 징겹다, 옥수수. 이제는 저 뒤뜰에, 아, 뒤쪽에 감나무가 크게 있고, 옥수수, 가지, 장독대. 옛날 시골 풍경이죠. 맞다. 안녕. 영화 촬영지라 해서 한번 다녀갑니다. 주변으로 또 꽃도 많이 심어놓고 매미도 울고. 근데 이 나무가 아까 보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 이거. 이거 꽃이겠지 아마도. 큼직하니 이쁘더라. 꽃길 이쁘다. 이거 뭐 하루 살이 때문에 이 동네 못 오겠다. 이게 천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모기가 막 모기 서식지다 이거. 배기롱 이쁘다. 군이 306, 304
테마파크에 왔어요. 와. 이제 가볼게요. 입장료 끊어야 된다. 군이 삼국 유사 왔어요. 제가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무료 우산 대여도 있더라고요. 진짜 있네. 정합안내서 오늘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안녕 3964 이벤트.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응모권을. 우와, 이게 나무야? 진짜? 아, 시원하다. 여기에서 제일 예쁘네. 최서연. 아이고, 여기서 제일 예쁜 애가 누구냐? 최서연. 맞지 않나요? 맞는 것 같은데. 사진 찍을 수 있는 곳. 어, 저거 타야 된다. 가서.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서 타야 된다. 이게 아 복석소 같다. 진짜 나무인 줄 알았어. 아 왔다! 열차 왔다! 빨리 가자! 빨리 타자! 와, 인공 폭포지만 시원합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 열차를 타고 갈 거예요. 전부 다 애기들이야. 전부 다 애기들. 자리가 없어요. 같이 앉으시면 되게. 같이 앉아도 상관없는데. 감사합니다. 어? 또? 간다. 이제 다 온 것 같아. 조그만 폭포지. 바람이 많은 폭포.
우리 유찬이하고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사계절 슬라이드. 제가 어? 여기 공도 하나? 퍼블릭도 있고. 보이시나요? 우와. 와, 여름 애들 오면 여기 데리고 와야지. 애들 놀기 딱이네. 기다리고 계세요. 옛날에 유찬이하고 어릴 때 어디더라? 어디 가서 이렇게 놀았는데. 물이 얕아서 애들 같이 염려도 없고. 오, 괜찮다. 호돌이 안녕. 거대하죠? 사자예요. 사자 모형물인데 멋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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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뭐 하고 있어? 아, 어딜 가나, 지금 이 계절에는 하루살이 때문에 못 견디겠다. 못 다니겠다. 저렇게 하면 물을 먹을 수 있어? 연어랑 새오뇨 분수. 아,
연어랑 새우녀 분수예요. 해도 멋있다. 와, 크다. 그대하다. 사자 입 좀, 이빨 좀 보실래요? 우와! 무서워서, 사자 이빨이 무서워서 가야 되겠다. 가자. 삼국유사 문화유적지 다녀갑니다. 우리 민족의 숨결을 주고 내려가다 삼국유사 보각국사이련 1206년, 1289년. 신화의 서막이 열리다. 우리의 역사 삼국유사를 만나다. 우리의 신화 삼국유사를 만나다. 신화의 울림.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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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됐네. 이련 선사가 지연 삼국. 대 역사 삼국유사. 아, 이련 선사가 지은 고조선. DJ로 고조선. 짜잔. 최서영. 박경옥. 박혁거세. 사라호변 사라국을 세움. 아미야 아래서 깨어났다는데 박혁거세. 오, 이뻐 죽겠네. 여기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보이시나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왕이 즉위하자 왕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서 당나귀, 당나귀의 귀처럼 되었다. 황후와 궁인들은 모두 알지 못하고 오직 복두장 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평생 동안 남에게 말하지 않다가 그 사람이 죽으려 할 때 도림사의 대나무 숲속에 들어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대나무를 향해 외치기를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였다. 그다랗고 긴 귀를 가진 경문왕. 남의 말을 말하지 않고 참 지키기는 참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복두장이라는 분이 경문왕님께서 그다랗고 긴 귀를 가졌는데 복두장이 죽으려 할 때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한번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멋진 복두장님. 뭐야? 사천두암사.
무서워라. 제가 여기 한번 들여다봤는데 어머 무서워라 였어요.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 의에 죽고 생을 버린도 놀라운 일이거니 하늘의 꽃 흰젖 더욱 깊이 느껴지네. 어느덧 한 칼의 몸은 사라진 뒤 절마다 쇠구슬이 서울을 흔든다.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황룡사 장육존 상. 자, 여기에 부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한번 보자면, 금동나발편. 아, 이게 다 타고, 남은 거, 얼굴만 남았구나. 어, 이건 탑이에요. 탑돌이 하는구나. 신발을 벗고, 탑돌이. 제가 도탑돌이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탑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갈 때마다 이게 저기가 보이는구나. 지나갈 때마다 탑. 두 바퀴 돌고 부처님 얼굴 보고 갑니다. 성공유사의 스님들 원효가 지었지. 진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원효의 일생여정. 가자 이제. 자 여기는 뭐하지? 오 무서워라. 안 가. 엄마. 엄마. 귀신과 함께 다리를 놓다? 비형량? 비형량이니까 비정상. 어떻게 귀신하고 다리를 놔? 가자, 가자. 나 무서워서 안 해. 오, 요 귀신 지키고 있어. 근데 한번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볼까나? 불이 타오르고 있어. 아니 나 진짜 무서움 많이 타서 안 돼. 난 밀어놓으면 안 돼. 오 뭔 소리. 신기한 구슬. 따라 해봤지.
군이 화본역 왔어요. 참 오랜만에 찾는다. 여기 꽈배기 유명하신 거 아시죠? 꽈배기 유명한 거 스마일 명품 찹쌀 꽈배기. 한국에 사서 먹고 배고프고. 여기 앉아서 먹을래? 이것도 표 사야 된다. 1,000원. 더 보이시나요? 또 먹어? 자, 여기 좀 찍어줘 봐. 돌고 한 개 먹고 해. 응? 금지했다, 금지. 그래, 다 나와. 원래 터키에서 이렇게 다 찍었거든. 응. 실제 기차 여기거든. 그게 급수탑이야. 뭘 급수탑?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도 만져갖고 이게 봐봐. 이제 먹어. 철길에서 한쪽이 저 정말 예쁘게 나오거든. 따다다다.
옛날에는 근데 물로 피우지 지금 저희가 물 넣어가지고 그 끓여가지고 전기 기관차의 추억. 화분 의견 흑수탑은 1899년부터, 아, 달리던 전기 기관차로. 짠. 어, 옛날에 이 안에는 안에는 이거 공개 안 했는데. 어머, 무서워. 뭐 지금 안에 공개했네. 어머, 근데 무섭다. 어머. 우리 저기서 기대서만 사진 찍고 그랬는데. 들판이 좋다, 들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와. 또 갑자기 사람들이 확 몰려오네요. 아, 덥다, 더워. 오, 조심하셔야지. 화분역, 안녕.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군위. 엄마 아빠 어릴 적에 3064 테마파크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 한밤마을 삼전석굴. 아, 삼전석굴도 괜찮은데. 80하늘정원 다 괜찮은데. 아,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열차 들어온 거 봤어야 되는데. 와, 역전상회. 진짜 오래됐다, 그죠? 구경하고 나오니까 비가 와요. 근데 여기 까대기 엄청 맛있는 거 아시죠? 들어갈 때 사서 먹고 나가서 나와서 또 사서 가는 거예요. 쌀까비 요 A 세트 하고 보자. 이렇게 혼자 나 먹는데. 그냥 이렇게 내 혼자 다 먹는 거 알았었네. 아, 진짜. 아, 혼자 다 먹는데 1인분. 마늘을 중간에 놔버리라. 야, 너 손 뒤인다. 조심해라. 응? 마늘과 소고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